15년 만에 지옥해. 15년 전인데 몇 살이지? 12살인데. 보이시죠? 3년 동안 정장 안 입었던 게 키가 컸나봐요. 어, 진짜 좀 짧아졌어요. 가자, 지옥으로. 오늘도 문명선수의 하루 이렇게 시작됩니다. 기성함. 살아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가지고. 죽어. 죽어. 얘는 쉐이드 잘 어울리네. 빨리 그만두고 가자. 회사이라면 되겠다. 잘 어울린다. 회사. 야구해야겠다. 안 되겠던데. 이제 시작이야. 여기 한 팀을 할 거 아니야? 예. 뭔가. 야. 어, 그치. 벨트 있긴. 형이시죠. 회사에 경찰이 있는데. 부탁했어요, 들고 와라. 아, 넥타이가 없어서 용산을 시켰는데 너무 늦게 와서 어제 와가지고 챙겨달라 했었죠. 미니 첨탄 아니? 응. 와, 한 2년? 3년? 중학교 3학년 때 나가고 처음이에요. 도시락 잘 안 찾잖아. 뭐? 도시락인데? 우리 안 했어, 어때?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전지훈련 때 마지막으로 가고 처음 나가는 거. 네, 저희가 코로나 거의 딱 시작할 때쯤 들어오는 시기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그때 되게 힘들게 들어왔어. 그때 도쿠시마라고 아, 예, 예. 일본 되게 조용한 시골이 있어. 운동만 할 수 있는. 그래서 재현이랑 같이 있어요. 그 와이파이 도시락 그거 없으면 폰 못 하잖아. 잘 안 터져가지고 막 이게 올라 침대 올라가서 이렇게. 네. 발이 안 떨어지다. 아니 옆반 사진은 아니에요. 사진이요? 네, 네. 야, 흑백이야? 오. 그래도 용민이 여권 사진 봐줘야 되거든요. 2대8 가르고. 아, 잠깐은 아 지워버리고 싶은 사진이요. 빨리. 쉽지 않은데. 억울하게. 아, 예, 멋있다. 머리가. 야, 머리 왜 깠어? 아, 눈썹 꺼야 돼서. 1월 20일 백화점에서 손님을 찾습니다. 그 수화물 검사에서 걸렸대요. 네? 그 스프레이 4개 걸렸답니다 지금. 몰랐습니다. 운동하는 거죠. 우와. 깨끗하다니까 여기. 아무것도 없잖아. 없어. 할 일도 없고. 시장이 두 번은 뭐 하나 이거 사야 가방이 왔다고 수학을 하실까요? 이제 거친 카메라 하나 표정 시켜야 돼. 네, 이따 모자이크 처리해.
3년 만에 처음 가는데 좀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. 떨립니다. 아, 무서워요. 얼마나 힘들지 좀 예상이 안 가고 아마 제가 야구 시작한 이상 최고로 힘들지 않을까 마음 단단하게 먹고 갑니다. 올해 이제 부족했던 부분, 이제 내년에 더 발전해야 되는 부분들을 뭔지 알고 이제 생각해서 일본 가는 거니까 더 열심히 해서 많은 준비해서 내년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냥 뭐 선별해서 할 건 딱히 할 거 없는 것 같고 그냥 다 같이 열심히 해서 몸 건강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딱히 이끌 건 없는 것 같고요. 그냥 좀 사고 안 치고 일단 다 처음이다 보니까 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저희가 했던 거 알려주면서 그냥 야구하는 건 똑같으니까 아무런 좀 사고 없이 그냥 운동만 잘 하고 돌아올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다 같이 그냥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부상 없이 끝까지 만족하는 거. 일단 기대 반 설렘 반인 것 같습니다. 러닝이요. 러닝을 잘 못 뛰어가지고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. 훈련 형이 마무리 캠프에서 만나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올해 선수들이 부족했던 부분 선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또 많은 훈련 양을 통해서 또 이제 거기서 많이 배우고 이제 자기가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재활하다가 이제 뭐 부족한 부분 이제 또 운동하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. 시즌 동안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뭐 못할 때나 잘할 때나 항상 그 옆에서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힘내서 야구를 더 집중하게 잘할 수 있었고 보여준 게 끝이 아니니까 마무리 캠프에서 가서 더 준비해서 내년에 더 좋은 모습으로 팬분들께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가기 전부터 계속 주변에서 엄청 힘들 거란 얘기를 정말 귀가 아프도록 들어서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일본을 가서 이제 마무리 캠프를 하는 거니까 기대되는 부분도 있고 좀 단단히 각오하고 있습니다. 긴장되고 좀 설레고 근데 하도 주위에서 힘들다 얘기를 하니까 좀 걱정도 되는데 빨리 25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해야죠. 뭐 극복하고 싶어서 뭐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면은 빨리 끝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다 힘들 것 같은데 뭐 러닝이랑 뭐 기술도 많이 한다고 했고 네 저는 좀 오기가 생기네요. 얼마나 힘든지 한번 아 이런 하면 안 되나? 죄송합니다. 무조건 버텨야 돼. 어? 무조건 버텨야 돼. 버텨야지. 저는 런닝이요. 저 런닝 뛰는 거를 이렇게 오래 뛰는 거 있잖아요. 체력 운동식으로 하는 그런 걸 좀 많이 힘들어해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저는 다 힘들 것 같아요. 아침에 일어나는 거, 밥 먹는 거 다 힘들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안 다치고 버티겠습니다. 네, 일본 갔다 오는데 네, 조심히 잘 갔다 와서 거기서 연습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잘하는 모습, 네, 좀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들긴 하겠지만 내년 시즌을 더 잘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오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. 엄청 힘들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소화하면서 버티고 오겠습니다. 그 해외 나가서 전 마무리 캠프를 하는 거다 보니까 기대도 많이 되고 이미 기사로도 많이 힘들 거라고 많이 접해가지고 이미 각오는 돼 있습니다. 수빌런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전 런닝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각오는 돼 있습니다. 전 당연히 수비 훈련이 코치님 두 분이나 가시기 때문에 힘들 것 같고 뭐 배팅 치는 것도 박한 코치님이 힘들게 시켜주실 것 같습니다. 마무리 캠프 힘들겠지만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.